오늘 좀 공략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그리고 유한타증권의 정미란 FA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의 지금 화이트 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맥주 가격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과장님. 거의 주리 주가도 함께 오를 수 있을지 현재는 3.39%의 강세 주간 고가 기준으로의 지금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함께 점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먼저 정민환 팀장님부터 함께 연결해 볼 텐데요. 대보 마그네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간 고가 기준으로 상승률 1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이 종목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하여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대보 마그네틱에서 이제 주로 주력하는 장치라고 하면 철을 제거하는 탈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신규 사업, 이제 소재 인가공이라는 그런 분야에서 이제 업사이클로 점프를 좀 도약하고 있다라는 그 시점에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대보 마그네틱스에서 이제 주로 만들고 있는 이제 탈출기 같은 경우에 중국이나 한국에서 거의 독과점 시장이라고 볼 정도로 거의 60에서 80% 이상의 그런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이제 그런 발표와 함께 앞으로 대보 마그네틱스와 같은 이런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에 대한 사이클도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탈출기 사업을 넘어서 아까 언급했던 소재 인가공 사업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런 확장성이 지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성장 앞으로의 수요가 꾸준한 그런 분야라는 부분,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소재는 계속 사이클이 돌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보 마그네틱스 현재 자리가 워낙 또 좋기 때문에 현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목표가 이상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목표가는 여전히 2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보 마그네틱 여전히 목표가 2만 원 지금 제시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더 상승 탄력 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정민환 팀장님의 공략 주가 먼저 공개를 해 주시죠. 네. 저 이번 주 이마트 준비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내부 시장 이제 외식이 아닌 내식 마켓이 줄어든다라는 우려 때문에 어느 정도 주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를 오늘 좀 짚어드리면서 이마트가 현재 충분히 저점에서 저점 매수로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좀 충분히 좋은 목표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제시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분야가 와인 부분입니다. 좀 와인을 접하신 와인을 좀 새롭게 접하신 분이나 아니면 과거부터 와인 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혼술적이 좀 늘어나면서 와인 매출이 좀 꾸준히 증가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 특히 MZ 세대가 와인 혼술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와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접근과 시각이 좀 바뀌었다는 부분이죠. 과거에 와인이라고 하면 좀 고급술, 뭔가 좀 나와 다른 계급, 좀 높은 계급의 그런 주류라고 보여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와인이 하나의 취미로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와인 하면 비싼 주류가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와인이지만 가성비 있는 와인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오픈런이라고 명품샵 앞에서 오픈 전부터 줄을 서는 그런 오픈런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게 실제 와인에도 적용이 되고 있을 정도로 와인에서도 특히나 이제 가성비 있는 와인, 좋은 와인을 보다 저렴하게 하기 위해 그런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게 실제 이마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와인이 G7인데 G7을 넘어서 실제 이마트가 지금 노리고 있는 부분은 신세계 L&B를 통해서 국내 와인 규모가 이미 1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 이제 고급 와이너리를 인수했습니다. 이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국에서 와인이라는 분야에 좀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런 독과점적인 분야를 이 나파밸리 와이너리 이제 세이퍼 바냐드라는
이 나파벨리를 통해서 좀 인식을 바꿨다라고 할 정도로 좀 상징적인 나파벨 와이너리인데요. 이 신세계는 신세계 프라이버티를 통해서 미국 소재 자회사인 이 프라이버티를 통해서 나파 세이퍼 바니아들을 이제 인수를 결정을 했고 대략 한 3,830억 원의 인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전체 생산량을 캘리포니아 와인의 4%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높은 이제 위상이 좋은 그런 와이너를 인수함으로써 와인 시장의 본격화라는 부분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또 두 번째로는 올해 이제 스타펌의 유료 멤버십 출시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도 유료 멤버십으로 상당한 재미를 많이 보았는데 스타컴에서는 이제 MD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이제 좀 신장률 특히나 이제 스타컴에서도 작년에 21%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 한 번 더 도둑 발돋움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유료 멤버십으로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마트 이제 이 신세계 라인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채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채널 뭐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채널에서 이 온라인 유료 멤버십을 을 통해서 할인을 받고 또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좀 내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만약에 스타컴에 이 유료 멤버십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호응을 받을 것과 더불어서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미 270만 명 정도의 유료 가입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들과 이제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아마 체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으로 주가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보여집니다. 좀 마지막으로는 좀 더 정책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현재 이제 이커머스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제약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올해 중에 오프라인 점포 영업 시장이 아닌 시간에는 이커머스 이 대형 이커머스 대형 마켓에서 이커머스를 할 수 없었는데 이 부분을 허용을 할 가능성도 좀 생김으로써 이마트 입장에서는 이미 특별한 투자 없이 그냥 기존에 있는 플랫폼과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좀 더 확장성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좀 수익 창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충분히 현재 시점이 충분히 좀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13만 6천 원에서 13만 7천 원 사이에 분할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손절가는 12만 2천 원, 매도가는 17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정민환 팀장님의 오늘장 공략주 이마트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제 이화진 과장님이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오늘장 공략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아, 예. 오늘 이제 공략주는 이제 HK 이노에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었고 사실 뭐 작년까지 아마 HMB에 대한 부분이 사실 뭐 이제 그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부진했던 부분인데 뭐 물론 오늘 이제 8인 모임이 해제가 됐고 이제 그 11시까지 이제 영업이 계속 이제 연장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이제 컨디션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력 판매 상품 이제 K캡에 대한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한 부분이 작년 이제 매출액이 1,000억을 달성을 했고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중국 작년에 중국이 라이센싱 아웃을 했던 부분이 올해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5개국 정도의 이제 본격적으로 완제품에 대해서 판매가 시작되는 만큼 좀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 최대 주주가 한국 콜마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유지했던 뷰티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화장품 이제 오히려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으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매출적으로서 올해 내년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좀 나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대략 한 5만 5천 원까지는 이제 물량이 조금 나오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는 5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